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비언어적 학습 장애. 비언어적 학습 장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언어적 학습 장애에 대해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독립된 질병명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저한테 있어요. 질병명을 갖다 따로 분류하려면 그 독자적인 생리병리가 존재를 해야 되고 치료에 있어서도 예후에 있어서도 기성의 병명과 구별되는 현격한 특징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비언어적 학습장애라는 것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하고 분리를 해서 따로 존재시켜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비언어적 학습장애나 치료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동일한 방법으로 거의 다 치료 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언어적 학습장애를 독립된 병명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주장을 이게 이제 권위 있으신 선생님께서 막 반복하시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의원에서도 뭐 센터에서도 이런 병명을 자꾸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비언어적 학습장애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제법 많아요.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 제목은 비언어적 학습장애의 원인과 근본적인 치료 방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이제 비언어적 학습장애의 원인과 치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비언어적 학습장애를 극복하는 법, 정보 처리 능력이 개선이 정답이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냈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제가 이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게 생소한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비언어적 학습장애의 정의, 이걸 갖다가 독립된 병명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기초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Nonverbal Learning Disabiliti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언어 능력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공간 지각 능력, 운동 능력, 사회성 기술과 같은 비언어적 능력에서 결함을 보인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하죠. 밑에를 보면은 이제 이걸 갖다 진단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보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이 15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이제 진단하는 사람들의 포인트입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동작성 지능 영역하고 언어성 지능 영역이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언어성 지능이 15 이상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거죠. 즉 현격하게 동작성 지능이 떨어지게 나타나고 언어성 지능에서는 정상적인 범주로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세마기 등 언어와 수학 영역에서 학습장애가 나타나고요. 공간 지각이나 사회성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대요. 타인의 감정을 리딩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집중력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2, 3, 4번이 특징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습장애, 사회성 장애, 집중력 장애 세 개가 같이 공존하는 아이들이에요. 특징이.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공존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검사를 통해서 지표를 나눠볼 방법이 없겠나 해갖고 보다 보니까 이 웩슬러 검사에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에서 15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이 주로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 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주로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 근데 이게 이런 특징 사이에서 이제 뭐 인과관계나 연관성 자체가 워낙 적어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정상 범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장애와 구별되는데 지능도 정상 범주고 언어도 사용해. 언어도 잘 괜찮아. 그러면 이 학습 장애가 이제 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의 학습 장애는 지능이 떨어지고 언어도 떨어지면서 학습 장애가 있는데 지능도 멀쩡하고 언어도 멀쩡한데 학습 장애가 동반되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하는 게 보니까 아이가 집중력 장애도 동반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 이게 언어의 이상이 없는 학습 장애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비언어적 학습 장애라고 정리를 하면서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이제 구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사회성 장애가 있는데 학습 장애와 사회성 집중력 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아이들. 근데 지능에 큰 문제가 없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비언어적 학습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언어적 학습장애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불필요한 병명이다 이게 비언어적 학습장애가 왜 그런지 몇 개의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능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질병 자체가 문제예요. 지능이 높다 낮다 해서 지능의 장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능 검사에서 나온 결과에서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의 갭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을 갖다 구별해 나가는 일종의 지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이거나 합리성에 대해서 어떤 합의된 검증된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작성 지능이라든지 언어성 지능이 웩슬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후에 그게 고정불변되어 있다가 계속 변화 방식들을 겪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지능을 측정해 나가는 일부 방법일 뿐이지 절대적 방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갖고 이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나타나는 편차를 가지고 질병명을 만든다라는 것은 웩슬러 지능 검사를 진단 도구로 만들어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타당할 수가 없어요. 현실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병명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병명은. 그래서 단지 언어 능력에 큰 문제 없는 질환군인데 희한하게 학습 장애를 동반하면서 사회성 위축도 있더라. 이런 특징을 중요시 생각해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건 결국은 언어가 가능하고 지능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상대적으로는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DSM-5에서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의 유형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게 타당합니다. 즉 우리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로 병명을 분류할 때 되면 그들이 보여주는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 능력에 대해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패턴이 동일하거나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서 패턴이 동일하지 않아요. 거기에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가장 그 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는데요. 1형이 제가 이렇게 놨어요. 전두엽 과열성화 감각장애 중등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언론 이게 알려진 아스퍼거 증후군이 여기에 속해요. 이게 뭐냐면 지능이 높은 경향이 있고요. 학습장애는 없어요. 하지만 언어 발달은 약간 느린 경향이 있고 화용성 언어 발달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학습 능력이 양호하다고 해요. 양호해요. 이런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매우 좋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보면은 이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력에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전두엽이 상당히 발달 상태가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과열성화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들에 대해서 몰입해 갖고 이야기를 갖다 반복한다든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자기 생각에 빠져 갖고 밖으로 헤어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과열성화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감각장애가 이 아주 경증은 손상이 크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고기능으로 학습장애가 동반되지 않고 지능이 높은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이 이 1형에 속합니다. 근데 2형은 어떠냐면 이게 그 비언어적 학습장애 유형일 수 있어요. 지능이 높지 않고 학습장애 동반 경향을 보이는데 언어 발달이 무난한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화용성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있죠.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후가 매우 불량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걸 거예요. 하나는 예후가 양호한 편, 이건 예후가 좀 불량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전두엽이나 감각장애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패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두엽이 활성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집중력들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게 집중력 장애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아스퍼거 증후군이 나타나는 강박성 장애가 상당히 강박성 장애나 몰입 장애가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 전두엽의 활성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융화를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기도 해요. 이런 친구들이 고집도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되게 독특한 건 이 감각 처리 장애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처리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져서 행동 양식이 둔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비언어적인 학습 장애입니다. 비언어적 학습 장애 양상이에요. 이 두 개가 전두엽이나 감각 장애 이상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언어 패턴이나 언어의 정상적이지만 사회성 장애가 있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성들을 갖기 때문에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병명 범주 안에서 그냥
특성으로 분류하는 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치료하려고 하면 감각장애를 갖다 정상화시키는 거, 전두엽의 기능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거 두 가지 솔루션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저희 치료에서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기성의 의학에서는 이게 좀 난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치료 개입을 못하다 보니까 자연사적인 개그를 보니까 고기능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 예후가 되게 좋게 나타나는 반면 비언어적 학습장애는 예후가 되게 떨어지게 나타나니까 이걸 자꾸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치료 개입이 실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고요. 이 둘 다를 갖다가 치료하는데 감각장애와 전두엽의 이상상태를 갖다 컨트롤하는데 성공한다면 이건 크게 큰 범죄에서 같은 질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명 같은 경우도 같은 범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명은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과 비언어적 학습장애가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두엽이 과활성화되어 있고요. 감각장애가 같이 심각하게 나타나면 어떠하냐. 지능은 상당히 높은데 신학습장애나 언어발달 지연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약점과 비언어적 학습장애의 약점이라고 하는 걸 고드란히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사명은 뭐라고 할 것이에요? 이게 다 그냥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성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학습 상태의 차이는 편차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세 가지 유형의 한 종류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법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도대체 비언어적 학습 장애가 진짜 원인이 뭘까? 이렇게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원인은 정보처리 장애에서 찾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 이게 저는 제 생각에 거의 근접한다고 싶어서 이 용어를 갖다 사용했어요. 즉 비언어적 학습 장애의 병명은 정보처리 장애라는 병명으로 수정해서 정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논문이 2010년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논문을 제가 상세히 보지 않았지만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비언어적 학습 장애라는 건 아스퍼거 증후군의 전통적인 아스퍼거 증후군과 조금 차이가 나는 이 정보 처리 패턴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건 어떤 패턴이냐?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근건 감각 처리 장애가 조금 더 심각하고 전두엽의 활성화는 굉장히 둔한 이 결합 양상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각 정보 처리 능력이 미숙하고 청각 처리 정보 처리 능력도 미숙하다. 이것 때문에 학습 처리 속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조작 능력이 굉장히 심한 몸치로 실행 장애를 보이고요. 정보 처리 속도에 저하라서 반응 속도도 되게 느려 터지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보다 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정보 처리 장애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시각 정보, 신체 정보, 신체에서 오는 감각 정보, 그 다음에 정보를 갖다 처리하는 속도, 통합 처리력 이런 거죠.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감각 처리 장애 더하기 전두엽의 통합 처리 장애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양상 문제점 네 가지를 갖다 이해하도록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시각 정보 및 정각 정보의 처리 미숙은요. 이거 여기서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면 산만함과 학습 장애가 사회성 장애가 같이 유발됩니다. 시각정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 처리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고요. 청각정보도 사람이 말하는 말소리를 중심으로 소리를 갖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물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게 보이고 소리도 이상한 사람 소리 위에 다른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쏟아져 들려오다 보니까 이 감각 처리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산만함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학습 때에 진행될 때의 사람 소리와 학습이 진행될 때의 사람에 집중을 못하고 못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도를 유지하지 못해요. 물론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아이 컨택도 어렵고요. 그러면서 사회성 장애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시각이나 청각 정보에서
정보의 집중과 선별성의 장애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청각을 정보로 사람의 청각을 소리를 중심으로 청각 정보 처리해야 되는데 사물 위주로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요. 서로 사물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시각 정보를 위주로만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에 밀도 있게 집중시켜야 되는데 다른 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정보에 집중과 선별에 실패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학습장애, 사회성장애 이런 게 같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감각처리장애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각처리장애를 해결하면 이게 따라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감각의 입력과 출력상의 조절장애가 있는 거죠. 미숙한 신체조작 및 도구의 사용능력자, 이건 별다른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신체감각을 갖다 전달하는 시스템에 감각을 전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체 조작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되게 재미난 거예요. 감각의 통합적인 처리 능력에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멀티적으로 감각 처리하지 못해요. 하나를 부여잡게 되면 나머지를 갖다가 거의 소실되어버려요. 하나에서 다른 걸로 전환할 때 전환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다가 어리버리해서 다른 걸로 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그 감각적 자극이 여러 개가 들어올 때 되면 이 친구들은 거의 처리 능력이 다 동시에 다운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연합 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해요. 야, 자극 요인이 여러 개 되면 어렵죠. 이게 그 밑에 더 사례를 들어져 있네요. 1대1 대화는 가능해도 다중의 대화에서는 처리 장애가 있다. 1대1을 갖다 대화할 때 계속 자극을 주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학습장애도 어느 정도 넘어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집중도도 어느 정도 유지돼요. 근데 좀 있으면 빠질 때 되면 또 툭 쳐지면서 얘가 누구야 하면서 계속 대화를 유지하면 어느 정도 집중력 있고 이해력 있게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 명이 같이 이야기한다. 이 친구들이 선생한테 집중할래 집중할 수 없어요. 옆에 친구부터 해서 다른 내용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명이 토론을 한다. 와우, 그건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예. 동시 정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1대1로 얘기할 땐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 명에서 얘기할 땐 갑자기 바보로 전환이 돼요. 이런 친구들이. 예? 이런 게 감각의 통합 및 처리 능력의 장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감각 종합 처리 속도의 저하에서도 제가 여기서 같이 쓴 1대1 대화는 이걸 써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쨌든 네 번째 얘기로 설명을 넘어가 볼게요. 이 친구들이 통합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처리 속도에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설명이 되는데 제 이름이 김문주니까 제가 들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주야 그러고 부르면 문주야 들렸는데 문주야 하고 제 뇌에 전달하고 내가 네 왜 불러요 이랬는데 이게 다시 전달될 때 네 왜 불러요 이 늘어지듯이 전달된다고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늦은 애예요. 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어려운 문제도 막 푸는데 시간이 짧게 주어지면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한된 시간에 토론 절대 못 합니다. 맞받아 치질 못해요. 그 순간에 논리적 문제가 상대방이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순간에 그 처리를 못해요. 되돌아서서 토론장을 끝나고 나올 때 논리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돼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토론의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발표도 되게 힘들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 충분한 시간을 주면 다 풀어내는데 짧은 시간 내에 쇼트홈에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능 검사에서는 노평균 수준으로 나왔어요. 예.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지능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사람한테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서는 굉장히 느려 터지고 멍청하다는 사람의 느낌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보의 처리 속도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즉 정보 처리 및 감각 반응이 처리 속도가 저하되어 있다. 이걸로 인해서 집중력 장애 및 작업 수행력의 차이가 생긴다. 이게 작업 수행력의 저하도 생기고요. 집중력에서도 저하가 생깁니다. 이게 왜냐면 빨리 있잖아요. 하나의 대화에서 이야기해서 내가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내용에 집중을 못해요. 이거 하고 있다. 이것도 놓치고 A라는 것도 처리를 마무리를 안 지고 있는데 B라는 게 들어오면 A, B를 다 놓쳐버리면서 이거야 이거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제 산만해 느려 터졌어 이런 이야기를 듣죠.
이게 그 비언어적 학습장애에서 나타난 감각의 종합 처리 속도의 저하 문제입니다. 이런 게다 결합이 돼서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 사회성 장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정말로 어리버리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친구들이. 말은 그냥 하고 아주 착해 빠지고 막 이랬는데 어리버리한 느낌이 되게 많아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적어가면서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료를 할 것인가 훈련을 할 것인가요? 이 비언어적 학습 장애를 갖다 진단받은 사람들한테 권유되는 건 이런 겁니다. 학습 장애가 있으니까 인지 치료하세요. 사회성 장애 있으니까 사회성 치료하세요. 자, 시각 처리 능력이나 청각 정보 처리 능력이 있으니 처리 문제가 되니까 처리 훈련하세요. 청각 처리 훈련하세요. 문제는 이런 걸 시키는 대로 하면 좋아지냐? 안 좋아져요. 이게 뭐냐면 그냥 훈련된 내용을 수행력은 좋아져요. 훈련된 반복 훈련을 해서 습득한 그 해당한 내용은 좋아지지만 반복 훈련된 내용을 벗어나면 실제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의 호조는 되지 않아요. 시간은 가고 돈은 낭비되지만 호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된 훈련 자체만 개선될 뿐이지 실질 처리 능력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치료센터에서는 훈련 내용상 성과는 있대요. 센터에서 선생님이 매번 수행 능력이 좋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실제 생활상에 실질적 변화는 없어요. 이건 결론은 훈련은 치료라기보다 훈련 내용에 익숙한 상태를, 장애 상태를 고착시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비언어적 학습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나오는 치료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치료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냥 훈련일 뿐이라고요. 이게 치료라는 건 원인 치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인 치료. 원인 치료는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앞에서 원했듯이 감각 처리 능력을 개선시켜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전두엽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개선시켜야 돼요. 이두 가지 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아이가 다른 패턴으로 다른 처리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럼 능력 자체가 고양되고 업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경로에서 얘기합니다. 감각 처리 장애의 원인은 장내 유해세균의 이상 증식에 의해서 생깁니다. 뇌간의 손상에 의해서 생기죠. 그러면서 뇌간의 회복은 전체적인 감각 기능의 회복으로 이루어져요. 즉, 뇌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학습장애 일정 부분이 그냥 개선되고요. 사회성도 나아지고 시각 처리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주의력, 집중력도 나아져요. 일정하게. 이게 한꺼번에 좋아져요. 하나씩 분할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 전두엽의 통합 처리 장애는요. 이건 ADHD하고 원인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되게 단적으로 얘기해보면 비언어적 학습장애라는 거는 이 자폐적인 특성과 ADHD적인 특성이 같이 한꺼번에 병행돼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이게. 자, 전두엽의 통합처리 장애의 원인은 뭐냐? 환경 독소에서 전두엽 손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면장애나 각성장애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환경 독소를 배출시키고요, 수면장애를 개선시키고, 각성장애를 개선시키면 정보처리력이 고양시켜야 됩니다. 멀티태스킹이 되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이. 혼자서만 공부하던 때만 겨우겨우 집중하던 게 여러 명이서 학습할 때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명이 대화할 때 대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전두엽 통합 처리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말하는데, 대화하는데, 토론하는데 빠릿빠릿해지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별 원인 있는 데를 찾아서 치료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각 처리 장애와 전두엽의 통합 처리 장애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에 기초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비언어적 학습 장애의 근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할 때 사용되는 감각 장애 처리 치료법과 감각 장애 치료법과 ADHD 치료하게 할 때는 환경 독소 배출법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하죠. 그래서 치료법은 근본적으로 면역 치료법을 이용하는데, 자,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은 자폐 치료할 때 사용하는 항알러지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DHD 치료할 때 사용하는 당질 제한식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장과 뇌의 면역을 체계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치료법이죠. 이 환경 독소를 갖다 배독시키는 치료법인데 여기서 한약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 다음번 강의에서 제가 치료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애들이 좋아지는지 사례를 갖다가 사람 말고 그냥 임상 보고서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요로 겨울 결합시켜서 식이요법도 ADHD 식이요법과 자폐적 식이요법을 같이 결합시켜서 치료를 하고요. 한약도 자폐적인 그 감각처리장애에 사용되는 1단계 한약과 ADHD에 사용하는 4단계 한약을 두 개를 통합시킵니다. 통합시켜서 3.5단계 한약을 이용해서 이 비언어적 학습장애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무리 없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무리 없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약을 이용한 면역치료, 식이요법을 이용한 면역치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줄 거는 감각능력 개선법을 갖다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때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간단히 축약만 할까요? 실생활상에서 다양한 감각 경험을 확장적이며 누적적으로 매일 축적시켜야 된다. 매일같이 진행되는 생활상의 감각놀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요거가 제가 집에서 하는 엄마표 감통치료에서 요걸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엄마표 감통치료를 갖다가 많이 하시면 할수록 이게 좀 개선도가 좋아집니다. 어디 센터에 맡기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이 치료법 1, 2가 결합이 되면 비언어적 학습 장애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구제할 수 없는 장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치료니까 그 질환이니까 근본적으로 이 비언어적 학습 장애를 이해를 하시고 치료에 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